해남까지 이렇게 왔는데 일단 승현 형님 얼굴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들. 봉준이 시즌 1.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일단은 승현 형님까지 이렇게 오셨고 지금 빨리 배를 타고 이제 더 시골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 잠시만 한 번만 이렇게 싹 찍어주세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들 와 땅끝 마을에 왔습니다. 예. 해남에 왔어요 해남에. 와 일단은 그 동방계 보니까 이 새끼 5시나 6시에 켜가지고 존나 시골 풍경 아예 안 찍어주면서 방송 오늘 망한다라고 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더라고요. 보셨죠? 3시간 전에 켰습니다. 이제 아가리 싸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여기까지 오게 해준 해남이 낳은 땅끝마을 여신 가이아 해남 네. 최고의 아웃풋이죠. 네, 해남 최고의 아웃풋. 야, 우리 안양이 모셨습니다. 여신 여신님 맞춤 민박 지나죠. 어 우리 또 네, 6대 형수님. 6대 형수님. 예, 6대 형수님. 환영합니다. 6대 형수님. 아니 일단은 뭐 역캠 평론가로서 저희 아 안양이는 모르겠네. 우리 신인 멤버인데 어 역캠 평론가로서. 그런데 제가 뭐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네. 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쪽 몰라. 아 그쪽 소문을 들었다. 네, 들었을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또 저는 처음 뵀는데 서울에서 뵀으면 좀 공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좀 별로다. 아니 근데 어이없는 게 다들 뭐 판단을 그게 아니에요. 옷을. 그런데 왠지 저희 가서 네. 또 보면 또 그 매력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해남이 낳은 딸. 네, 네. 해남의 가이아. 여신. 땅끝마을의 여신. 땅끝마을의 여신. 가이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 드디어 만나뵙게 됐습니다. 이제 무엔터 2기 멤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교도소 간 거 아니죠. 일단은, 이슈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예, 은호! 아! 아니, 아니,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일단 저희부터 하세요, 시청자분.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뭡니까? 저를 알아야 될까? 아니,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이제 처음 형들 만나서. 아, 일단 시간 없어요. 빨리 갑시다. 아, 일단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가세요. 이게 짐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다 짐이에요, 형님. 야, 은호를 사익감으로 이제 찾아드릴게요. 이것도 있거든요. 저기 앞에서. 아, 짐 아, 너무 많네. 짐 자체가 너무. 와, 안양이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 이거 봐봐.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이 클라스 봐라. 와. 안양이 아버님께서, 예, 배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은 빨리 짐을 옮겨가지고, 예, 네, 가서 가겠습니다. 네. 와. 형이 무거워요? 어. 아, 저도 드세요. 이거를 주세요. 이거 저희 조명도 들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 또 야외에서. 네. 아, 근데 무비가 요즘에. 근데 이것도 있는데.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요즘에 멘트를 존나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조명 들었다고 네. 설명해 드렸습니까? 왜? 저번에 저한테 왜 이렇게 단단하냐면서 뭐라 했어요.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 누가 챙겨요?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맥킴이 형. 아, 그렇습니까? 아, 맥킴이 형이 챙겨왔어?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야, 와, 이거 클라스 봐라. 와.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무시새끼. 컨텐츠 자체가 무시새끼이기 때문에 점심밥은 여러분들 낚시를 해가지고, 예, 생선을 잡아서, 갈치를 잡아가지고, 예. 와, 이거 클라스 봐라. 저거 이제 또 김양식장이래요, 김양식. 미쳤다. 다 와. 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야 이거 뭐냐? 아, 무서워. 와 씨. 어 너무 무섭다 이거. 와. 조심해 이거 조심해요. 안 빠지게 진짜 조심해요. 이 바닥 보여드릴까요? 어 잠시만. 흔들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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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어때? 일단 우기를 한 번씩. 아, 예, 예. 일단 또, 구명포터. 와, 진짜. 방콕 안 들려나? 방콕 안 돼. 방콕 안 돼. 안녕하세요, 형님. 예. 토끼, 토끼 계시고, 예. 와. 아, 그리고 오늘 지금 매니저 누구 있어요?
잠시만 나 나도 붙여. 형님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인사해줘. 아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뭐야 매니저 지금 누구 있어? 형님들 없어? 아하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손은 느리고 예. 손은 안 맞네. 아 아빠 자상해. 매니저님들 방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거 셀카 모드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저 말고는 진짜 이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와씨 그냥 목걸이네 다. 다 못 들어가 못 껴 이거를 못 잠고. 자 늘려서 하면 돼. 어, 늘려서. 자 아, 늘려서. 아, 예. 가나냐님 이거 전기세요?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예? 네? 자 무비형 하는 동안 제가 찍겠습니다 형님들. 페이프 안 된다. 안 돼. 아 진짜 불편하네요. 네? 아 사실상 이렇게 딱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나와야 이거 화면 좀 돌려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지 남편졌어 아니겠습니까? 어? 왜 이러냐? 어? 어? 내 얼굴 왜 이렇게 되냐? 어 잠깐만. 어 내 얼굴 와, 왜 이렇게 너무 오신 거다 진짜. 어 내 얼굴 왜 이렇게 나오냐? 어 간다 간다 간다. 앉아라고. 형님 출발했습니다. 어 형님 타이타닉 한번 찍어. 어 야 저기 찍어줘봐. 어 어 좋아. 야 잘생긴 사람만 챙겨주네. 아니 진짜로 속상하네. 저기요. 네. 저기 한번 보세요. 아 준수 씨 우리도 잘 안 돼 있는데. 야 너희. 모자 안 날라 요즘에. 아, 뭐 재밌냐고 뭐해. 아 진짜 나 어렸을 적엔 이런 거 한 번도 모르겠네. 아 여러분들 일단은 그 바람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배 타고 몇 번 동안 가야 돼요? 진짜 1박 2일 이런 것 같아. 이게 김이에요. 우리 먹는 김. 아 진짜로? 와 이거 옆에 여기가 김. 여기 사는 개불 아니에요? 개불이랑 해삼이야. 아, 딱 오래 걸리시네. 아, 이제 좀 많잖아요. 와, 밀어줘, 밀어줘. 갈매기 따라온다. 새우깡 꺼져주고 있는데. 와, 재밌다, 이거. 와,
아! 야, 이랬죠. 진짜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네. 좋아. 결혼은 늦게 하겠구만. 좋아. 좋았고 밸런스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실버 타이거. 좋아. 실버 타이거. 좋았고 밸런스 맞춰보겠습니다. 실버 타이거. 아니 그러면 안양이는 여기 남자친구 한 명도 안 됐고. 와, 뒤에 봐요, 이거. 간대 집들이 간대 와 집들이 간대 집들이 간대 서울이 올때 집들이 간대 서울이가 올랐다 가면 되지 않았다 트레이서네 어 그러네 트레이서 달레이서 와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야 와 이 큰 건 뭐지? 어, 우리 뒷모습 한번 찍어주세요. 와 좋다. 배가 좋아서. 배가 진짜 커가지고. 끝내면 머리 없지. 와 좋아서 시원하다. 아 좋다네. 아니 근데 진짜 좋은 게 뭐 이제 상추라든지 뭐 이런 고추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들을 직접 따먹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아자 여기 나와. 와 시골이에요. 네, 다 이웃사촌들이. 이웃사촌. 다 옛날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이에요. 이게 이제 작업하는 전복이야. 와, 제가 이거 게임에서 이렇게 봐요. 아크 서바이벌을. 아크 서바이벌이라고. 여러분들 무선 마이크도 다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무선 마이크 조금 있다가 쓸 상황 있으면 다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무선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잡음이 없어요 주변에 소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됐고요 카메라 여기 보세요 안달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많이 찍어주세요 안달해지면 안 돼요 진짜 아시겠죠 화면에 우리 포기는 되게 여유롭게 앉아있는데 안달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많이 주세요 여유가 안동은 하냐? 잡아야 끝내. 편안하게. 와, 네, 와. 오, 도착했네. 야,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헤엄치고 이랬는데 저 안 되겠네. 아, 가능해요. 아, 아 뭐 어쨌든 얘기. 지금 그런 거 입으셨으니까 헤어주세요. 헤어주신대, 헤어주신대, 헤어주신대.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여기서 안양이 막 엄마 막 지금 소름 돌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목 디스크를 입어가셨어요.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뭐해? 드라마에 한 장면. 안녕하세요. 이승국형이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라마로 밟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 저거 이거 풍력 발전. 와, 풍력 발전도. 와, 대박. 아, 이런데 저런 거 있어야지. 아, 죄송해. 아, 여기 사세요? 아, 저 잘 압니다. 아, 저도 바다에 살아가지고. 우리 이웃 사촌인 줄 알았네. 저런 거 있어요. 풍력 발전 저런 거 있어야지.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좋다. 대박. 드실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예? 예? 뭐 인터뷰 나오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 아니 저한테 왜 진행을 뭐 뭐야? 지금 기분이 어떠시냐고. 아 좋습니다. 네. 와 여기 대박이네 진짜. 와 여기 그 뭐야 원두막. 진짜 이 마을에 이런 막 원두막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정자입니다. 어, 정자, 정자. 예, 원두막이라뇨. 오 네, 네, 네. 왔네. 오. 요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게 진짜 네. 안 끊겨서 신기하잖아요. 오 진짜 하나도 안 끊겨. 어 이거 렉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여기서 스튜디오만 그만 방송해야 되겠다 진짜로. 어, 그러니까. 아 그건 싫어요. 아 저도. 너 뭐라 가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짐 먼저 옮기고. 보여줄긴 어디 놔둔거예요? 여기다 그냥 놔주시면. 예. 아 갖고 가야 되나? 아빠. 아빠. 그러게 여기가 어, 하나도 안 끊기다. 아빠.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 오히려 섬에 내는 데보다 더 좋은데 데이터가. 어. 와 우리 나중에 여러 데에서 이렇게 물장구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영 못 하잖아요. 공주님 물장구 친답니다. 조끼는 여기다 그냥 두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입수가 안 돼. 흥민아 잠시만. 흥민아 잠시만. 아, 아니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도 바다 있어요. 아 뒤에도 바다가 있어? 와 덥다. 아이. 아 그거 왜 그래? 아 그거 아, 왜 그래요? 한번 밟아줘야 돼. 아 그렇습니까? 야 그 마이크 아, 예. 카메라 줘. 네. 마이 책. 자 이거 갑시다 이제. 짐 다 들고 갑시다. 야 근데 오늘 진짜 오지게 타겠는데? 어. 선크림 들고 왔어요. 아 근데 오늘 또 가는 어, 날이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진짜 장날이에요 근데. 네. 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건 안 좋을 수 있겠는데 나 그래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가자. 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물로 오. 복분자랑 이제 비타 500. 나 포도도 샀습니다 포도. 오. 저희가 또 신세를 지기 때문에 박스는 어쨌든 사실 안양님이 사라 샀어요. 아. 어 장정선이.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사요? 아니 우리 아빠가 그렇죠 혼나실까봐. 근데 미리 저희가 사놨습니다. 무비가 하나 들어야겠다. 그 뭐 드리고 저 하나 못 봤어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저 아 됐다 됐다. 저 택깔한 거 택깔한 거 에? 형님 그 무거워요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승현 형님 줘도 아 이걸 빼요 좀. 줄면서 줘 줘 줘. 아, 저 착한 척 해야 되니까 줘요. 아, 예. 흥미야, 이거 무거울 텐데? 존나 무겁다. 잘못 들었다. 어, 잠시만, 이거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어. 잘못 골랐어, 잘못 골랐어. 예, 조심해라, 흥미나. 어, 잠시만. 어, 형님, 이거 어, 반대편. 받아줄게. 반대편, 받아주세요. 어, 좀 배가 움직이네. 어, 잠시만. 어, 이 배가 벌어진다. 으쨔. 잘못 골랐어. 잘못 골랐어요. 아우, 씨. 저기 앞에 다 서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 골랐어요. 이거 존나 무겁다. 괜히 왔어. 아, 존나 무겁다. 아,
택시! 택시! 빨리 오세요! 뭐. 택시! 택시 좀 불러주세요! 택시가 아. 어딨어요, 여기? 아, 아, 너무 힘드네. 닉시 없나, 닉시야? 와,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아,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오진 사람들이네. 저 흥민이 죽을 것 같아. 아니 위에 것도 존나 무거워. 이거 뭔데? 바꿔줄까? 아 잠시만 바꿀래 여기? 아 바꿔 한번 아, 바꿉시다. 아, 바꿔봐요. 아 바꿉시다. 그래 야 도착했네. 어 여기 찍어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야 바로 앞이네. 시골에서 진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앞이라는 거는 오, 정말 좋은 건데. 야 이거 뭐 지금 에어컨 켜고 오 실례하겠습니다. 똑같이네. 오늘 와 땀 바다 우와 여기가 마을 회관이에요? 여기가 마을 회관. 다영이네. 다영이 저 아이예요? 아. 여기 이제 안마 의자도 있습니다. 야 마을 회관이에요 여기? 네 회관이에요. 아니 어떻게 마을 회관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제가 원래는 하루 정도 뭐지 계속 일주일 넘게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하루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야 이 해남이 나온 진짜 딸이네. 땅끝 여신. 땅끝 여신. 그럼 오늘 여기가 저희가 이제 네, 자는 네. 공간이고 그렇죠. 오 이거 대박이다. 여기서 자요? 네?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 우와 추운데? 아니 여기는 뭐야? 여기는 부엌.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돼요. 뭐야? 아니 이거 집을 들어왔는데 부엌을 들어가면 안 되냐? 아니 배정하니 간들아. 왔어. 네. 아니 배정하니 간들아. 여기 빨리 내려 여기 내려. 오. 와 진짜 아니 나 갖다 놓고 한 명 와줄 줄 알았는데 바로 입상 닦기 시작해. 아 물 좀 마시자. 물 좀 마시자. 우리 진구들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짐 다 풀고 일단 그 짐부터 다 풉시다. 예. 네. 오 대박이다 여기. 아 진짜 좋다 짐. 아 이거 참 마을 회관이래. 사실 마을 회관이요. 마을 회관. 부엌 한번 보죠. 우리 네. 막 써도 되는 건가 이거? 막 써는 거는 또 노래방 기계도 있다. 네. 노래방 기계도 있어? 야. 노래방이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영역이 없네. 저 이럴 줄 알고 미러볼 들고 왔습니다. 미러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갈 때 다 치워놓고 나가야죠. 아, 치우는 거는 흥민이한테 말해. 형수님 시원한 물 한 잔, 아이스볼 한 잔만. 아, 네? 아, 잘 어울리네. 형수님 근데 여기 왜 막걸리밖에 없죠? 아, 내 소주밖에 없는데. 아, 여기는 이제 물 대신 소주를 듣고 올라요. 아장씨? 네? 저도 한 잔만 주세요. 아니 이 형 땀 흘리는 거 봐. 아니 진짜 무거워질 거야. 아니 형 땀 흘리는 거 봐. 정수기에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흥민이가 계속 아니 뭐 형수님이라가지고 누구 형수님이야? 형수님이에요. 6대 형수님이잖아요. 아 저 6대 형수님이야. 형수가 있는데 그만해 이제. 아니 방금 형수님이야. 형 미국 며칠 술 먹고 왔는데 미친. 근데 오빠 괜찮아? 왜? 나 오빠 헤어진 줄 알았어. 어? 아, 이틀 전? 씨발. 죽을 아니, 주스 넣어도 되나요? 우리 보고 뭘 정수기 거 시원한 거 말씀하더니. 주스 드실 분 없어요, 이거 그냥 들고 드시죠. 이거 먹어야 돼. 그냥 들고 먹으래요. 아니, 그 뭐야. 컵 하자, 그래요. 은호가 빠릿빠릿해. 아, 여러분들, 액면가는 그 뭐야, 은호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은호가 완전 막내. 은호가 22살이거든.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막내 진짜 막내 그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하자. 승관님 우리 육수포 보세요. 아 여기 육수포 보세요. 아 진짜. 아니 뭐 사물인데. 아니 형이 생긴 거에 맞게 살아야지. 왜 해? 와, 저준 거 봐. 오늘 또 남캠 복귀했지 않습니까? 아, 비주얼 맞으려고? 오늘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또 꾸미고 왔잖아요. 아이 브로우까지 챙겨왔습니다. 일단 말로 변신 가겠습니다, 이따가.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이렇게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아 제가 했습니다. 아, 아 이거 아니 이거 뭐 야발을 하는 야발을. 아 이거 버르신 게 딱 앉자마자 이거 배속고 있더라고. 아 왜 그러세요? 내가 안 된다니까 이제. 있네. 아니 근데 이거 딱 초점만 보고 이러니까 패드 입고 그러니까 어 진짜 어중간 아까 머리도 찍으면 아, 지리산 생각이 나네. 헐! 아, 원래 회관이 약간 어르신들이 이제 하트 많이 치고 하시니까 잠깐 이분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난 돈만 받으면 뭐해 너무 웃겨네 와 아 진짜 아 돼지 태산 했으니까 나까지 땀난다. 어, 아, 미안합니다. 제이테이션 다 져줬어. 그러면은, 이제, 환복을 하셔야죠. 아, 네. 네. 그치. 시원하게 갈게요. 카메라만 잠시 돌려. 도착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갑시다. 많이 쉬었잖아요. 아, 그치. 아, 원래 좀 돼지들 오래 쉬어야 돼요? 아, 그쵸. 아, 그럼 좀 많이 쉬세요. 이거 땀 뻗어 봐봐. 환복해야 돼. 그래. 환복 좀 하고. 안양 씨 수건 없나요? 야, 수건 안 챙겨. 쟤 있네. 아, 나도. 야, 쟤 있네. 야, 수건 챙겨 오잖아. 저 있어요. 엄마 안 빌려줄까요? 나 먼저 줄까요? 아, 나 수건 안 챙겨. 그러면 제가 수건 그냥 버린다는 생각으로. 아, 왜, 아니, 왜 버려? 야, 솔직히. 수건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에 무엔터에 딱 유일한 홍일점이잖아요. 누가요? 아니, 홍일점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아니, 피싱을 가지면 또. 아니, 죄송한데, 해남 리턴하고 가세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피싱을 가지면 또 분칠 좀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치.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 아니, 근데 죄송한데, 완전체 맞아요. 예? 나가! 아 더워라. 아 이거 한 잔 드실래요? 이야. 오 뭐야? 저 아니 아까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으로 집도 있고 차도 있다더라고. 아 진짜 이제 보고 별 관심 없어. 아니 그 뭐야? 이사간 집이 본인 명이에요? 오. 아 이번에 아버지를 모아가지고 아니가 또 이사 갔어. 와. 내 편이죠? 오지게 성공하셨네. 오지게 성공했다며. 오면서 꿈을 키웁니다. 네, 좀 융자 좀 껴가지고 큰 데 갔습니다. 오, 몇 명? 1층, 2층 이렇게 있어요. 야, 한 잔 더 드세요. 와,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진짜. 난 못 먹겠다 이거. 아, 이게 남자만 있으면 돼. 그래. 아, 진짜. 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공터는 있습니까? 아니 태워야 돼. 거기는 태울 데가 없어요.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좀 돌아다녀 봤는데. 괜찮아요. 흥민이 옷 어디 갔냐? 흥민이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요. 아 이거 좀 한복을 하고 신어구만. 오. 아 이 형도 진짜 잘생긴 줄 알았는데 별로다. 지금 은호가 돌아온 이후로 흥징어라는. 사실상 이제 왕구라 이제. 저는 흥민이 임신하신 줄 알았어요. 아 흥징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거라는. 아 이제 살만 조금만 더좀 빼면 이제 이쪽 라인에 좀. 아니 이 투샷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투샷 좀 잡아주세요. 네. 가간이다 가간이. 여기 딱 중간에 한번 껴주시면. 중간에 한번 껴주시겠어요? 네. 아니 은호님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아, 예. 제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있을게요. 아 사실 여기가 내가 아니라 인형이야. 아 그래. 조용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 알겠다. 와, 몰아주기 이렇게. 아, 만져. 뭐 어떻게 되는데. 보자. 은근거는 가지고. 예. 자,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 사진 모자도 쓰면 안 돼, 이렇게. 아, 형. 아, 근데 이거 진가는 안경 벗어야 돼. 아, 진짜 새 걸로 가야지. 진짜. 우와! 우와! 대장이다! 우와! 우와! 와, 진짜 못생겼어. 와, 근데 나 꼭 그만해야 돼. 이 옷이 원래 이렇게 왁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왁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옷이 바뀌었네? 보고 있나, 시옷도? 폭탄이다, 폭탄. 아, 홀려. 내가 안경 벗은 대로 이렇게 자꾸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안경만 벗어서. 아니, 전공 교체를 하세요. 빨리. 한복을 하고. 아, 저쪽 방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게. 네. 저희 아버지 작업복이 있어요. 저희 아빠 방으로 가서 거기서 고르세요. 아니, 역시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뭐 작업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작업복을. 아, 그게 아니에요. 아, 이거 사왔어요, 저 이거. 아, 사왔어요? 아, 일단 네. 보죠, 일단 보죠. 일단, 뭐, 어디. 아, 저희 집으로 가야 돼요. 아, 진짜로? 네. 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그럼 네. 다행히 옛날 어렸을 때 앨범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아, 태웠겠죠. 네.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갑시다. 이거 바지 있죠? 사왔으니까. 아, 그러면, 예. 아, 진짜 여기는 해남 마을 해감이고, 안양이 집으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약간 버퍼링 있나? 아, 살았네. 가자. 이거 그러면, 안양이 집으로 드려야겠다. 이거 버퍼 걸렸다. 야, 이거 아까 집에 던지던데. 아, 진짜요? 아, 이거 또 빨간색 같 뜨네. 아, 버퍼 걸려. 네 폰이 안 좋다. 어, 됐다, 됐다. 가자, 일단 나가보자. 이거 딜레이 2분 생길 텐데, 이제부터. 이게 버퍼존이 가끔씩 있어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 이게 데이터 다 쓰면. 저희는 일단 지금 다 여기 놔두는 거죠? 데이터 다 썼어요. 네. 야, 아까 슬리퍼 산 거 어디 있는데? 슬리퍼 여기. 아까 다 두고. 아, 나 내 슬리퍼 놔두고. 아까 여기 아닌데? 근데 잠시만요. 박스 안에 있을 거 박스? 박스? 아, 내 슬리퍼 놔두고. 운동기구 이거 잘 쓰지진 않아요. 아니, 아니, 이제 버퍼 없죠, 여러분들. 마이크를 네. 쓰세요. 하여튼 아, 이제 버퍼, 이제 버퍼 없죠, 여긴데. 지금도 빨간색 떠? 어, 계속 빨간색이야, 지금. 아,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여기가 버퍼존인가? 가끔 있어, 가끔. 아니, 이게 아. 폰이 안 좋아요, 여기 지금. 이게 노트5에요? 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또 괜찮아. 어. 지금 어, 밖에. 그냥 가다가, 하다가, 그럼 내 걸로 내 거는 데이터 아직 있어. 노트5. 아, 그래? 어, 그래. 어, 이렇게. 노트5 오늘 다섯 개 있으니까. 그 돌려서. 걱정 그러면은 지금 집에 직원 있다니까요, 친구? 어. 아, 그러면 이중 송출하면 안 틀리니까. 꺼져도. 시간을 끼리면 없이. 어, 됐다. 아니, 맞겠다. 이거 왜 포기한테 맞겠다. 형수가 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아, 포기 어, 좀... 티셔츠가. 운동한 사람들 어... 꼭 저런 거 있죠. 유도 유도 적혀 있네. 이런 데는 땀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티가 없나 보다. 메시 소재인가 봐. 한번 이런 거 입으면 계속 이런 거 입게 되지. 몸이 좀 더워 보인다. 네, 좋아. 오, 여기 커. 오, 누렁이. 오, 잘 생겼다, 이거. 귀엽네. 귀엽네. 잘생겼네. 앉아. 앉아. 봉준이 형 이거 쳐봐. 잘생겼다. 딜레이가 심한가 보다. 진짜 무서워요. 런다, 런다. 야, 버퍼 심하네. 야, 안양아. 아니야, 네 폰으로 키자 일단. 어, 진짜 쉬울 것 같다. 무슨 냄새가 나는가 보네. 냄새가 나서 알아도 많이 쉽네. 이걸로 키자. 근데요? 아, 이거 많이 밀리. 자. 아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알았어. 듣지 마. 못하나? 그거 어떻게 해? 아, 근데 그거 숯불 타야 되지? 여기다 고 저기다가 우리 그림도 공공. 아, 근데 여기서 살고 싶다. 진짜 한 한달 동안만. 따로. 방송만 해. 살아. 어, 누가 안 말려요? 해요. 방송. 컴퓨터랑 들어가가지고 살아 여기서. 아니면 안양이랑. 경중 등에 아직 붙어 있나?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벌레들도 진짜 알아본다, 벌레를. 콩벌레. 친구야, 안녕? 어, 형, 이걸로 한복 하시죠. 반바지 가져온 거. 바지. 바지 들고 온 거, 이거 한복 하고. 그게 뭐예요? 이거 그냥 이런 바지. 아, 또 있어요. 할머니 근데? 바지.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좋죠. 다 들고 왔어요. 여기서 모자만 골라가세요. 보현이 화질 낮게 했어? 응? 그게 바지. 맞나, 나한테도. 형이 맞죠, 맞죠. 이건 늘어나니까. 어, 근데 시스루네, 이거. 어, 그러네. 이거 비치네. 아, 괜찮아. 오늘 좀 화려한 거 입고 와가지고. 형, 그거 화질을 높게 하면은 좀 많이 밀린다.
점점. 일반화줄로. 일반화줄로 하면 화질은 꿀인데 이제. 아, 화질 너무 많이 안 좋나? 아까 전에 화질이 괜찮, 진짜 좋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화질 똑같은데 아까랑. 그렇지. 어그로 걸리지 마. 똑같아. 화질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안에 들어가가지고 옷 갈아입어도 되나요? 안방에서 갈아입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들고 가세요. 한 두 분 정도. 여기 아니 들어가세요. 아까 난 아까 전에 거기 가서 갈아입고 올게. 이거 들고 가세요. 들고. 아니 그 뭐야 작업복이 때. 아니 이걸 들고 가라고 바지. 여기 바지 있어요. 몸빼 바지. 아니 저는 안 사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려고 그랬죠. 아 그래? 아 우리 또 이렇게 준비사니까 또 이렇게 다 사왔습니다 이거. 예. 네. 어 골라야지. 골라야지. 나 파란색.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아 사이즈 다 똑같아? 아니 그냥 늘어나요 이거. 이게 다 늘어나는 거라서. 어 근데 이거 내 거 비친다 진짜. 좀 심하게 비친다 이거. 제 따글로 이렇게 보여겠다. 어 좀, 형수님 죄송한데 너무 뚫어지게 좀 쳐다보시고. 아니 형수님이라 저거 안양씨라 그래 안양씨. 저는 한번 형수님 영원한 형수님입니다. 아 그만 좀 해. 형수님 아 씨발 죽겠네 진짜. 이 새끼 게스트에 민석까지 데리고 나와. 이러네. 아니 그리고 얘 원래 음식계 다음 게스트 누군 줄 알아? 거포경님 형수님이야. 포기꺼. 어, 포기꺼. 어, 이미 이제 오는 길에 협상 다 완료해놨고 계약서 이제 작성해놨기 때문에. 오. 근데 이게 15분 패션의 완성은 이제 모자거든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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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모자 몰라. 다음 여기 있네요, 제 거는. 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와꾸 대장들이 왔냐 진짜. 진짜 야인시대 같다 이거 느낌에. 와, 흥미라 나 좀 보라색 좀. 이거? 어, 야봉이다. 이건 야, 야 승현아 너 이거 쓰지 마라. 아 써봐 써봐. 아, 승현이 한번 써봤어. 야 승현이. 아 근데 오늘 또 한껏 꾸몄는데 이거 점점 찍어야 되나? 와. 귀엽다. 안양씨. 아 진짜 오지고 오지다 오지고. 야 어제 어제 드라마 나온 사람 같다. 키뉴형 뭐예요 저거? 아 저는 이제 저는 좀 약간 패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딱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 이게 딱 원래 그거죠. 어, 이렇게. 아 그거 그 밑으로 하는 거가. 어, 이렇게 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와 흥민 형이 잘 어울리네 이거. 진짜 세대치 삼고 싶다. 흥남 실사판. 원래 또 이런 분들이 일 잘하죠. 네, 이런 거 쓴 사람.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면 빨리 갈아입고 꼭 빨리. 예, 예 갈아입고 빨리 갈아입고. 죄송한데 안양님은 이거 안 갈아입으시나요? 네 저요? 저. 안양아 너 진짜 이쁜 척 좀 보여줘라 진짜로. 나도 입을 거야 대지알. 야 이거 써. 오빠 그거 써 어울릴 것 같아. 나 이거? 어 오빠 한번 써봐. 안 들어간다. 팬티 쓴 것 같다. 나는 옷을 다 갈아입고. 갈아입고. 아 그러면은 여기서 갈아입으실래요? 아, 네. 아니면 여기 마당에서 갈아입으면 안 되나? 마당에서 갈아입으면 되죠. 아 예 그러세요. 저. 아 이거 그래. 솔직히 나도 작다. 아니 이거 늘어나요 이거 보세요. 아 형님 이거 입으세요. 형님 이거 잘 어울리시네.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건 이 맞겠다고. 이거 안 맞으면 모자랄래. 아니 왜 싸우세요? 아니 카메라맨이랑 왜 이렇게 싸우세요 진짜. 씨. 아, 무비야 저 개 찍고 있어라 개 찍고. 아 예. 우리 여기서 다 같이 그냥 짓는다. 준혁씨 언제 가라 이거. 야 이거 언니 돌리면 영정이다 하지 마라. 아 기회인가? 그렇지. 절대 괜찮아. 근데 놀리면 안 돼. 저도 화좀 연습하고. 놀래? 형 왜 안 가려 주세요? 형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안 맞아서 이거 봐봐. 안 돼. 이거 절대 안 맞는 거 맞아. 이 체 하나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응. 야, 근데 걔가 진짜 무서운데. 근데 얘가 겁이 많아요. 시키고. 왜? 더 이상 못 가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아, 배꼽이 이래도 하나도 안 터지나? 그래도 안 터져요. 아, 오늘. 유도래도. 막혔구만? 도망가네, 자꾸. 이게 거의 많아, 지금. 쩔었나? 쩔었지? 어, 배꼽에서 왔다. 예비내연님께서. 아, 흥민아, 배꼽이 터졌대. 일로 와, 같이 하자. 아니, 놀린다. 얘네들 놀린다. 빠시, 빠시, 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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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찍었어야지, 무비야. 터졌어. 터졌어. 오, 겁나 무섭다. 와, 지금 모자 세 개나. 내 많은 자가 물린다고. 쟤는 물린다. 네? 모자 세 개나. 아, 아깝다, 씨. 레전드 방송 물렸어야 되는데. 존나 아깝다. 아, 그럼 이거 꿀잼 강이 올라갔을 텐데. 아, 씨. 이거 물렸었어야 되는데. 아. 리액션도 좀 걔한테 물려. 물려, 쟤는 물려. 원래 충성심이 높은 게일수로. 무슨 강아지인데? 똥개요. 셰퍼드 아니에요? 똥개인가? 아, 자, 일단 다 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무시새끼답게 점심밥을 이제 좀 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오케이. 도착하자마자 일단 밥 먹는 거는 좀 약간 시청자분. 와! 와! 야! 한이. 아, 왜 자꾸 뭐라 가십니까, 자꾸. 눈썹 그리면 바로 변신이에요. 아이 브리너 그거 하나 하면 바로. 와, 해남의 딸! 해남의 여신! 언니는 잘 어울려! 가이 오셨네, 가이야. 오셨네. 아, 또 이제 해남 최고야. 잘 어울린다. 큐티함을 강조하셨네. 양갈래 머리로. 이거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일 아닙니까? 양갈래 머리로 큐티함을 강조했대. 아, 진짜 대박이네. 진짜. 아, 좀 매력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오늘도 직접 뿌릴 거야. 아니, 그,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많이 좀 컨텐츠 준비했는데, 게임이랑 막 이런 소품들이랑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무시새끼답게 여기 왔으면은 여기에 맞는 재료들 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시새끼의 꽃은 네. 이제 또 요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리를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 표정이 왜 그래요? 걔 때문에 정신도 왔어. 아, 저 걔한테 물릴 뻔 했고, 멘탈이. 아, 진짜 물릴 뻔 했어. 돌아가지고. 와, 나 깜짝 놀랐네, 돌아가지고. 진짜로. 알아들어, 빨라. 약간 쪼들었네. 와, 이일이다, 이제. 아,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죠. 예. 네. 아, 지금 영혼이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일단. 얼굴 보니까 잠깐 네. 멘붕 와가지고. 아, 그쵸. 아, 재료 같은 것도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약간 팁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조장. 예, 기우다님이랑. 갔습니다. 이야. 기우다님 나오시죠. 왜냐면, 컵밥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피자집 사장님. 포기한. 예. 거폭 형님과 이제 기우다 형님 이렇게 만나면 돼. 붙여봐라.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 보면서 포가 담배불 붙여봐라. 그래서 일단 팀을 정해야 되는데 팀을 정해서 이긴 팀은 진 팀은 낚시하러 갑시다. 예. 배도 있기 때문에 진 팀은 낚시를 하러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죠. 네, 잠깐 단단일 뻔했네. 여기서 자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그 낚시 같은 경우 낚시는 재미가 없다고? 아 근데 낚시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아니 왜냐면 그 시간에 잡기가 힘드니까.